안녕하세요. 무사고정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드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수입차 판매의 1등입니다. BMW 520D 엑스드라이브 럭셔리 플러스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 5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1만 5천 키로였고요. 경유 차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7,18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2,85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520D 7세대 모델입니다. 예, 6세대 F10 바디하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좀 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무게는 100kg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비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차량 크기는 벤츠 E클래스보다 약간 크고요. 그랜저보다는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한 공간은 한 소나타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20D는 이제 두 등급이 있습니다. 럭셔리 플러스하고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엑스드라이버로 이제 4륜 구동 7천만 원이 넘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액은 상당히 비싼 차량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에서는 이제 3년이 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하락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액은 3분의 1 금액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저렴한 금액인데요. 저도 BMW를 한 4년 정도 탔지만 정말 운전에 대한 질감, 어떤 내가 한번 달리고자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땐 이만한 차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10 바디, 그러니까 6세대하고 좀 다른 점은 이제 뭐냐면 이제 앞에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좀 이 라이트도 좀 날렵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이제 보험 처리가 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조수석 휀다 하나 단순 교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0만 원이면 큰 사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500 미만이면 수입차들은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타이어 4개는 다 새고로 교체해 놓으셨고요. 휠 흠집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예. 썬팅도 아무래도 흰색이다 보니까 좀 짙게 놓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6세대와 비교했을 때 일단은 뒤에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니은자 형식이었는데 약간 좀 얄쌍하게 좀 니은자가 보일듯 말듯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고요. 6세대 후기형 모델부터 트렁크가 이제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BMW의 최대 단점은 일단 트렁크가 좀 좁다는 거예요. 안쪽으로는 깊지만 옆으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골프백 넣기가 조금 불편하신 건 사실입니다. 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은 관리 자체를 좀 잘 하세요. 예, 얌전히 잘 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도 예, 한 사람이 타셨고요. 관리 정말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 차는 이제 풀타임 4륜 구동, 이게 4륜 구동인데요. 복합 연비가 한 13에서 14 정도 나오는 정말 연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실내 탔습니다. 시트는 짙은 브라운입니다. 시트의 모양이 좀 살짝 바뀌었어요. 7세대보다 좀 바뀌었고 핸들도 약간 커진 듯한 느낌이에요. 7세대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게 터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예, 터치가 안 됐었는데 이게 된다는 거. 그리고 BMW는 기본적으로 예, 이렇게 전자식 기어 노브 되어 있고 HUD가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아쉬운 건 뭐냐면 하이패스가 없다는 게 되게 조금 아쉬워요.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쉬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MW가 사랑받는 이유는 일단은 굉장히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밖에서는 시끄러울지는 몰라도 실내에서는 전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BMW를 저도 이제 한 4년 정도 탔는데 카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연비가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우, 잘 나갑니다. 확실히 변속도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요. 하체에도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가 새 거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굉장히 조용하고요. 어우, 잘 나갑니다. 힘도 굉장히 좋고요. 현대 기아차를 타시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좁다는 느낌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다 보니까 당연히 운전석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유리창 문도 현대기아차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수용도 좀 답답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를 좀 극복하시고 좀 타시다 보면 이 운전하는 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고속으로 달린다든지 이럴 때는 이 핸들 이 조작감이라든지 가라앉는 느낌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독일 3사 중에서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 BMW 7세대는 정말 핸들도 좀 커지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져. 핸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아, 6세대는 핸들 진짜 무겁거든요. 파워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7세대가 또 좋아진 점은 뭐냐면 이 반절 주행, 그러니까 차간거리라든지 차선 이탈이 좀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작동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점이 많아졌어요. 7세대부터 옵션도 굉장히 좋아졌고 차도 좀 커진 것 같고요. 실내도 상당히 좀 커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520D X드라이브 럭셔리 플러스 모델 7세대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은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에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저렴하고요. 옵션이 정말 풍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금리로 60개월까지 전액 할부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